제가 아까 쭉 걸어봤 손에 손을 잡고 인간 띠로 극장을 둘러싼 사람들. 아카데미 극장을 지켜주세요. 시민들과 극장에서의 추억을 공유하고 앞으로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과거로부터 지켜온 이 공간이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시민분들에게도 함께 문화와 향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써주세요.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옛 단관극장을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보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원주시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해 원주시의 부지 매입 결정을 이끌어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까지 확보했지만 원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검토로 입장을 바꾸면서 중단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평원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니까 이거는 완전히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안타까운데. 특히 원주시가 현장 방문, 간담회 한 번 없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인수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고 이 같은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된 후에도 시민의견 수렴 없는 내부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민들과 시민들과 이거를 추진하려는 위원회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이거에 대한 절차를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겠다는데 아직까지 한 발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존추진위원회는 원주시 조례에 명시된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시민 200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인간띠로 극장을 둘러싸는 퍼포먼스를 매월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아카데미 극장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원주시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